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8 아리아식의 그 저장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서 잊어버려도 아리아식 속에는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다 저장이 돼 있어. 저장이 돼 있다가 어느 순간 필요할 때 그게 다 발현합니다. 나타나요. 그 밭에서 그 저기 예를 들어서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깡마른 흙뿐이지. 흙밭인데 봄 되면 별의별 싹이 다 나오잖아. 신기하게도 별의별 싹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 본래 밭에 없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날아온 그 씨가 우미터가지고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듯이. 겨울에는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 씨를 어떻게 발견해, 거기서. 작은 그 씨를 어떻게 발견해. 못 찾아. 그런데 봄 되면, 때가 되면 시절이니 도래하면 그 전부 싹을 틔우듯이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전부 그렇게 시절 인연을 만나면 싹을 틔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사람 속의 인과의 이치인데, 물론 뭐 콩심은데 콩나고 파심은데 파나는 것이 인과의 기본이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저장되는 씨앗과 그 나중에 발현하는 열매의 이치는 정말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무궁무진해요.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친절을 한번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들어와서 아이고 참 좋은 스님이시구나.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자시고 가십시오. 차라 한잔 자시고 가십시오. 그래 이제 그 권유에 못 이겨서 들어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아이 스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스님 어디 있습니까? 절이 어딥니까? 아,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꾸 이제 오고 가고 하다 보면은, 수백억 재산, 유산을 물려받는 도리가 있어. 친절한 순간에 수백억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그게 뭐야? 변이익이라. 우리 교리로 따지면 변이익이라. 그래. 친절한 순간이 수백억 유산을 물려받아. 아, 외국에는 그런 일 많잖아, 서양에는. 우리나라도 뭐그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아리아식에서, 아리아식은 이숙식이라 그러거든. 다른 말로 하면은, 달리 익어간다. 달리 성취되어 간다. 모든 우리에게 저장된 것이 달리 익어간다. 때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잠깐 친절 베풀고 헤어졌어. 근데 예를 들어서 몇달 후에 또그 사람을 또 만났어. 아, 그때 내한테 친절 베푼 그 사람 아니야 하고, 아유, 그때 내가 바빠서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아, 지금 시간 있으면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시이수이라. 때를 달리해서 익어가는 거예요. 상추는 한 달이면 먹잖아. 근데 감나무는 씨앗 심었다고 해서 한 달,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못 먹어. 10년이 지나야 열매가 겨우 열린다고. 우리 아리아식 속의 그 변화무궁한 그런 그 이치는요 정말 그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달리 그렇게 또 시간을 달리해서 또 익어가고 이류이숙이란 말이 있어. 이시이숙, 변이이숙, 이류이숙. 유를 달리해서 또 그게 익어가. 우리가 여기서 뭐 어쩌다가 조금 선행을 베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선행 베푼 것이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어. 또 아주 뭐 금생에는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아주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어. 또 반대로 사람으로 있다가 동물로 태어나는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 유를 달리하면서 익어가 우리가 지은 업은. 아 신기하잖아요. 참 이런 이치를 부처님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알아내겠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내겠어요? 전부 그렇게 얽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리아식 뭐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아가서 열애지에까지 들어간다. 열애지에까지 들어간다. 이게 이 보살들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환경을 결집한 이들은 그대로 아주 손금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어떤 그 진실을 환히 들여다보고 해놓은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가물가물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사실 좀 눈을 뜨고 보면 이게 그야말로 우리 손금 들여다보고 아 이건 이렇게 됐구나 저건 저렇게 됐구나 하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이 선지 지상에 처음 초지로부터 행을 일으켜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로 내지 제10지에 이르러 들어가며 무유단절이니 차 모든 지혜 광명을 말미암은 고로 열의 지혜 광명을 성취하게 된다. 그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불자야 비어 상주가 이건 아주 큰 그 상주입니다. 옛날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장사하는 주인이에요. 선지 방편하여 방편을 잘 알아서 장육 재상인하고 많은 상인들을 예를 들어서 상인들을 그 밑에 자기가 거느리는 상인들을 한 수천 명을 거느리고 왕위에 대성호대 큰 도시가 있어.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몇천 명을 거느리고 이제 들어간다.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가면 안 돼요. 출발하기 전에 선문 도중 공덕 과실과 그 주지 지처의 아니 가부 연후에 가는 길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 외 서유기 읽어보면은 그 별별 그 고초를 다 당하잖아요. 그런 것과 그리고 머물고 그치는 그런 그 장소에 편안한 곳인지 아니면 위태로운 곳인지 좋은 곳인지 좋지 못한 곳인지 그러한 것을 전부 먼저 물어가지고 그것을 안 연후에 구도 자량하여 도의 자량을 갖춰서 길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진도 따라가야 되고 무슨 거기 이제 호위병도 따라가야 되고 짐을 진 사람도 따라가야 되고 낙타 모는 사람도 따라가야 되고 말 모는 사람도 따라가야 되고 말 낙타 뭐 심지어 쇠파트 개까지도 몰고 가야 되고 한 몇천 명은 자기 그 직원들을 거느리고 큰 도시까지 말하자면은 장사하려고 갈 때 그리고 전부 니는 뭐 인삼, 니는 금, 니는 뭐 삼, 뭐 온갖 그 여러 가지 그런 분야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간다 상상해봐요. 양식도 있어야 되고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소응약하나니 그래서 응당 지을 바를 짓나니 그런 것을 다 갖춘 뒤에 불자야 비대 상주가 저 큰 장사꾼이 그룹 회장쯤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수미 발족이나 비록 아직 출발은 안 했으나 능지 도중의 그 길 가는 가운데 소유 일체 아니지사 편안한지 아니면 위태로운지 하는 일들을 다 잘 능히 다 잘 알아서 선의 지혜로 먼저 잘 지혜로서 주량 관찰하여 헤아리고 관찰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돼. 어디 가면 뭐 위태로운 길이 있고 어디는 뭐 산적들이 있고 어디는 뭐 도적들이 있고 뭐 어디는 사막이 있고 어디는 숲이 있고 이런 거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익이 소수하여 거기에 필요한 말을 전부 갖추어서 어디 가면 이제 사막만 있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미리 준비해 가야 된다. 아 어디 가면 또 물이 맑은 물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가면 거기가 물이 있다. 텐트를 가다가 어디다 친다. 말은 어디서 먹인다. 이런 것까지 환하게 알고 영무 소핍하고 핍소하고 핍소 부족함이 없게 하고서 장제 상중하고 그 직원들을 수천 명 되는 직원들을 다 거느리고 내지 안온 도피 대성하여 저 큰 성에 편안하게 이르러서
심급 중이니 그 자신과 자신과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끌고 가는 많은 대중들이 실면 우한인달하니라. 우한 그 근심과 걱정을 면하게 모두들 다 근심 걱정을 면하게 하는 것과 같다. 아주 참 비유가 아주 그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치고 하니까 출발해서 더 나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수행이 어느 순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수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데는 비유컨대 이와 같다. 그 열하일기라든지 뭐 대당서역기 같은 거 이 기문을 멀리 이렇게 행차하는데 대한 그 기문을 읽어보면은 이런 거 읽다 보니까 그런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어보면은 그런 그 유사한 것을 다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와 법을 합해서 설명합니다. 불자야 보살 상주도 보살의 장사 주인도 역부 여시아야 주어 초지에 처음 초지에 머물매 서원지 제지 장 대치하며 모든 지위에 장애되는 장애를 대치하는 것을 잘 알며 내지 알아야 하며 내지 일체 보살 지위의 청정함을 잘 알아서 전이 열애지 연회 점점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 연후에 내지 복지 자량하야 구 복지 자량하야 복과 지혜의 양식을 갖춰서 그렇죠. 보살 지위는 그 얘기죠. 뭐 장사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장 일체 중생하고 일체 중생을 다 거느리고 일체 중생이 전부 자기가 데리고 가는 직원들이니까 직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일체 중생을 거느리고 경생사 광야 험노야 생사 광야의 험난 지처를 지나서 생사 광야의 험난 지처 우리 인생이 살아간 그런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습니까? 참 복잡한 것도 많고 본의 아니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위 상황에 위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라 그건 이제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공업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6.25를 만났다. 어쩔 것을 국가적으로 우리는 그 한 나라에 태어났다는 공업 때문에 당해야 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 한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공업 때문에 같은 업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사 광야 험난 지처입니다. 그런 것을 지나서 안온 득지 살바야성 일체 지혜의 성에 일체 지혜의 도시에 편안하게 이르러서 신급 중생이 자신과 보살 자신과 그리고 중생들이 불경 환란 하나니 환란을 경험하지 아니하나니 시후로 보살이 상응 비해하야 항상 응당이 게으름을 꾸짖어서 게으르지 않게 해서 금수 제지 수승 정업하며 모든 지위의 수승한 청정한 업을 부지런히 닦으며 내지 칩 열의 지지입니다. 열의 지위 궁극에는 열의 지위의 땅에까지 나아가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결 지상이라 초지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불자야 시명 약설 보살 마설의 입초지 보살 초지문이니 보살이 초지문에 들어가는 것을 간략히 설한 것이니 광설저 널리 말한다면은 유무량무변 백천나성지 차별상이라 한량 없는 차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조금만 이제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섭보과라고 해서 과보를 거두는 어떤 과보가 돌아오는가 그런 말입니다. 초지에 이르면은 우리가 초지의 어떤 그 환희지의 어떤 법을 잘 수행하고 낱낱이 놓치지 않고 잘 닦으면은 이러한 이제 과보를 거두게 된다. 그게 섭보과예요.
제가하고 출가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제가 했을 때의 과보라. 불자의 보살 마사리 주차 초지에 이 초지에 머물매 다작 연부제왕하여, 연부제왕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연부제왕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호기자재야 부호 호걸, 이게 호기 아닙니까? 호기가 자유자재해. 그래서 상호 정법하며 항상 정법을 보호하며, 그 뭐 역사적으로 그런 왕이 예, 들어 있었죠. 능히 대시로서, 능히 큰 시주로서 섭취 중생하여 중생들을 섭취해서, 어떤 왕이 뭐 탑을 얼마나 세우고 절을 얼마나 세우고 스님들을 뭐 장학금을 뭐 수만 명씩 매년 그렇게 뽑아서 주고, 그런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쁜 짓도 위치가 있으면은 나쁜 짓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좋은 일도 그 위치에 있으면은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팍 축소해가지고 우리 개개 사찰로 눈을 돌려서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초파일이 다가온다. 그랬을 때 대중은 뭐라고 입댈 수가 없어. 이번 초파일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맞게 이러한 것을 이벤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짐을 싸든지 방을 빼든지 해야 돼. 입 못 대 절대. 오로지 주지 한 사람만이 대권을 가지고 있어. 주지 아이디어밖에 적용이 안 돼. 주지는 그마치 그야말로 살아갈 자재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하면은 포교도 잘 할 수가 있고, 행사도 잘 치를 수가 있고, 복도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가 있고, 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생일 이 좋은 기회가 돌아왔는데, 이거 그냥 놓칠 수 있냐 해가지고 복을 지어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고, 좋은 일을 해도 얼마든지 평소에는요, 어디 뭐 이렇게 이제 파출소나 뭐 갖다 줘도 명분이 없잖아. 부처님 오신 날은 명분이 충분하단 말이야. 쌀을 갖다 줘도 좋고, 돈을 갖다 줘도 좋고, 양로원을 그냥 몇 바퀴를 돌아도 좋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그게 때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주지의 머리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 딴 사람이 말하면 니나 잘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밑보여 저 사람을 경계해. 간섭했다고 경계하는 거야. 이거는 인지상정이라 그 주지가 나빴어가 아니야.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주지 아니고 얹혀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내가 60년간 주지 한번 못 살고 얹혀 살아온 경험이야. 그 외줄타기라고 그러지. 대중처소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것은 외줄타기와 같다. 그거 잘 모르죠. 주지하는 스님들은 잘 모를 거야 아마. 누가 그 전에 법무사 주지를 두 번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여론이 안 좋아. 딱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래 뭐 이번엔 한번 내놓지.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얼마나 4년 동안 들볶이고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았는지 말도 못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연부제왕이 되어서 초지에 머물기만 해도, 환희지에만 머물러도 연부제왕이 된 거예요. 그 호기가 자제하고 상호 정법하면 정법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가 있다. 불법을 얼마든지 펼 수가 있다 말이야. 능히 대시주, 큰 시주가 돼가지고 중생들을 섭취하래. 서은제 중생어, 간탐지구하고 중생들의 간탐의 때를 갖다가 잘 제거하고, 상행 대시오제 항상 큰 베푸는 일을 행하되, 무유궁진하여 끝도 없이 베풀고 또 베푼다 이 말이야. 무유궁진해서
보시에어 이행 동 이익 동사를 실천한다. 사서법을 다 실천한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일체 제 소작업이 모든 짓는 업들이 개 분리 염불하며 다 부처님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불법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염승 스님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분리염 동행보살을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분리염 보살행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바람일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염제지 모든 지위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분리염력 힘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분리염무해 두려움 없음을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두려움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죠. 뭐 살지 못할까 또는 죽을까 뭐 또 대중들의 어떤 그 위덕 위력이 두렵고 뭐 등등 그런 거죠. 그리고 분리염 불공불법이라 부처님의 특별한 법 부처님만이 갖는 특별한 법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분리염 구욕 일체 종과 일체 지진이라. 일체 종지, 일체 지지, 뭐 비슷한 뜻입니다. 일체 종지나 일체 지지나 그것을 구족하기를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부작신념원대 다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당이 일체 중생 중에 나는 마땅히 일체 중생 가운데서 머리가 되며 수승함이 되며 승이 되며 수승함이 되며 묘함이 되며 미묘함이 되며 상이 되며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무상이 되며 인도자가 되며 거느린 사람이 되며 장수가 되며 내지 일체 지지 의지자 아니라 일체 지지의 의지자가 되나니라. 제가 해도 이렇게 이제 환희지에 머물면은 이 정도 그 위치를 확보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출가과라 출가했을 때의 과보 이 보살이 야교옥사가야 만약에 집을 버리고자 해서 불법 가운데서 근행 정진인데 부지런히 정진을 행할진데 벼능 사가 처자 오욕하고 집과 처자와 오욕을 능히 버리고 이 열의 교하여 열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출가 학도하며 이미 출가하고 나서는 근행 부지런히 정진을 행해서 일념경에 일념 사이에 103매를 얻어서 견 100불하며 득견 100불하며 백부처님을 칭견하며 또 지 백불 신뢰하며 백부처님의 신통력을 알며 능동 백불 세계 백부처님의 세계를 진동하며 능과 백불 세계하며 백불 세계를 또 지나가기도 하며 능조 백불 세계 백불 세계를 비추기도 하며 능교화 백불 세계 중생 백불 세계 중생을 능히 교화하기도 하며 또 능 주수 백급하며 그 수명이 백급 동안 머물며 백급 동안 산다 이 말이야. 능지 전후제 각 백급사하며 전후제 앞으로 지나간 일 백급 일도 알고 앞으로 올 백급의 일도 다 능히 알며 능이 백법문하며 백가지 법문에 능이 들어가며 능시현 백신하며 백가지 몸을 능히 나타내 보이며 난난 몸에 백보살로서 권속이 됨을 시연 나타내 보이느니라. 대단하죠. 초지면만 올려도 이러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뭐 글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정말 이건 뭐 세발의 피죠. 뭐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냐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계란이 견고하고 크고 무거운 수미산 같은 바위도 그 계란을 탁 던지면 그
심선 같은 바위가 슬 무너질 때가 있어. 계란은 말짱하고 그런 세월이 온다니까.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수행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불가사의한 그런 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스미산만한 바위를 계란으로 던졌는데 내가 던진 계란을 말짱하고 그 스미산 같은 큰 견고한 바위가 쓱 녹아가지고 전부 옥토로 변한다 말이야.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 꼬리를 놓지 말고 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원지과 원력과 지혜의 공과라. 만약에 보살 수성한 원력으로서 자제 시연, 수성한 원력으로 자유자재하게 시연한다고 했다면 이 수보다도 훨씬 지나간다.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훨씬 지나가서 백급, 천급, 백천급으로서 내지 백천억 나유타급이라도 불능 수진이라 헤아려서 능이 다 알 수가 없다. 이거보다 더 몇천 배 더 많은 그런 그 결과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